오빠야,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. 눈앞에 아름다운 거 있는 잘생긴 얼굴 달구기 애를 도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. 제가 같이 있을 때 항상 가장 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네. 유열 씨가 그 명언 남기셨잖아요. 어. 가장 같이 있을 때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람과 연애하시라고. 어. 연극은 언젠가 끝날 테니까요. 어. 이런 명언 남기셨죠. 그래서 가장 편하고 같이 있으면 나다운 사람과 연애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. 어. 좋죠. 오케이, 네, 알겠습니다. 얘기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막 대쉬하는 스타일이라. 아, 네. 저는 제가 먼저 대쉬하는 스타일인데. 아, 본인이 좀 대쉬를 네. 하구나. 그러니까 부산분들은 대체로 좀 뚝뚝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좀 약간 다정다감하게. 오, 어떻게 남 접근해? 어떻게? 약간 뭔데 계속 뭐 먹다가 네. 여기 맛있다, 여기 자주 오고 싶다 라고 상대편이 얘기하면 먹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그냥 니라고 찾아볼 수 있는데. 아, 이렇게 그리고 또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굳이 아 내 친구들은 시간 다 됐나 근데 난 이런 거 아 내 친구들 시간 다 됐나 아 어쩌나 저기 나는 이런 보고 싶어 이런 거 봤다 다들 주영처럼
경상도 남자니까 이게 톡 터지는 게. 다니엘 군은 연상이 편해요? 연하가 편해요? 아무래도 연상분들이 더. 네, 연상은 제가 항상 이상형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. 친구가 생기면 부르는 애칭이 좀 따로 있다고. 아, 제가 여성분들 약간 손도 작고 약간 네. 키도 뒤로 다 작아지지 않나? 꼬맹이라고. 꼬맹이. 그래서 나보다 작으니까. 꼬맹아 이게 아니야. 꼬맹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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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이. 꼬맹이라고 부르시네. 아, 약간 리드하는 스타일이구나. 신발을 신을 때도 여친 것 같아 보여. 아, 저도 혼자 할 수 있는 걸 좀 도와주는 편이라고. 아, 굳이? 네. 신발 신을 때 어떻게 도와줘요? 굳이 그냥 제가 주걱이라 해야 되나? 신발 주걱? 아, 그런 거 없이 그냥 손가락을 넣고 그냥 이렇게 아, 요걸로 이렇게 네. 막 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아, 요거 네. 이거 대준다고? 요거 등급제 꽂아주시는구나. 다리가 이렇게 탁 들어가게. 아, 요거 하겠네. 이야, 이거 야, 내가 신발까지 돌려준 거 봤을 때 내가 50평 등급제 꽂아주는 사람 대준으로 여자친구